웹스퀘어 5 공통 개발자 과정 오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을 통해서 웹스퀘어 5의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같이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해당하는 기능들은 계속 추가가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때 향후 또 분기별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 정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개발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요, 먼저 외부 솔루션 연계하는 방안과 그리고 UI, UX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한 기능은 오전까지 해봤고, 외부 솔루션 연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개발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개발 가이드는 자, 진행한 화면은 좀 잠시 닫고, 우리가 교육 자료를 배포한 경로를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에 이제 저희 데브 팩 자료들이 이제 배포가 되잖아요. 여기 압축해제한 경로에서 독스 밑에 WRM을 이 폴더를 보시게 되면은 관련한 문서들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WRM 쪽에 관련된 문서들이고 API에 관련된 문서는 이 API 쪽에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실 때에는 인덱스 페이지를 열어서 실행을 해서 이제 API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로컬에서 보실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웹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로컬에서 보실 때 이와 같은 기능들 확인을 할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문서, 개발 가이드를 보시려면 이 디벨로퍼 언더바 가이드 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DF 문서로 되어 있는데, 요 개발 가이드의 내용을 PDF 문서로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조금 전 설명이 나오고 있죠? 여기. 이쪽 부분에서, 우리 본 교재에서 설명 나오는 부분, 이쪽 보시게 되면은 도움말에 SP5 개발 가이드 파트 1 있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똑같이 W 프레임에 외부 라이브러리 연동과 관련된 이러한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된 문서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웹상에서도 뭐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배포된 자료에도 이와 같이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연동하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본 교재로 돌아와 가지고요. 자, 요거는 도움말은 여기서 보시라는 뜻이고, 사실 이 외부 솔루션 연계를 하면서 예시를 든게 지금 여기 본 문서에서는 jQuery 스파크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그리드 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스파크라인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차트 모양의 것들을 그리드 안에 내장하고 있는 걸 한번 예시로 들어봤어요. 이거는 뭐 구현을 할건 아닙니다. 구현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용도로 보시면 되는데, 사용을 할때이 개발 가이드에 있는 것처럼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가 되는 이 jQuery에 해당하는 부분들, 스파크라인을 오버라이드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관련한 함수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놓은 부분인데, 사실 이 외부 솔루션을 준비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간단한 예시 하나예요. 어떤 예시냐? 단순하게 외부 라이브러리 객체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방법. 요 예제를 하나 들어놓기 위해서 지금 저희 본 교재에다가 jQuery 스파크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사용하는 거는 사실 이러한 가이드가 없어도
이런 문서이 없어도 개발 가이드 보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외부 솔루션 연기하는 게 JSP나 HTML 상에서 연기하는 방법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저희 웹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웹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연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레포트나 차트나 이러한 것들을 더 외부 솔루션으로 연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넣고 싶어 했던 자료들은 레포트 쪽이었어요, 사실은. 레포트 쪽, 특히 오즈 레포트 같은 것들 많이들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포트 제품들을 넣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웹스퀘어 제품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다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연계가 돼서 웹스퀘어 화면에서 레포트를 띄워주는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리고 공통 개발자로 나가다 보면은 레포트 연계하는 샘플을 항상 많이 찾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해당 제품과 저희 제품 간 연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제품에서 호환되는 부분들도 테스트해가지고 상호 간에 라이센스도 공유해서 그래야 제대로 된 샘플 파일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이 협의 단계에 있다 보니까 함부로 남의 제품을, 다른 회사의 제품을, 타사의 제품을 저희 웹스퀘어 교육하는 데다 넣을 수는 지금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 연계와 관련된 샘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레포트뿐만이 아니죠. 다른 뭐 업로드라든지 파일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거라든지 외부 솔루션의 그러한 개념들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이 넓은 것들 중에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타사의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제품들의 소스를 교육할 때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넣어놓을 수 있는 게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방안 정도만 넣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잠시 저희 툴을 좀 보겠습니다. 툴을 보시게 되면 저희 팔레트 뷰어를 보실게요. 이쪽을 조금 확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게 되면 웹스퀘어 관련한 부분들은 좀 접어놓을게요. 접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서 여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UDC나 혹은 이제 TTC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단순하게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지금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 자료가 지금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웹스퀘어 쪽에서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확장을 해서 UDC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어차피 웹스퀘어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니까. 이 UDC 같은 것도 지금은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이 상태에서도 이 UDC는 이제 웹스퀘어의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사용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만들기 나름이고 만약에 WRM을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은 이 WRM 내에서는 뭐 UDC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된 부분이 설정을 안 잡아서 그러는데 여기 CM 폴더 밑에 이렇게 UDC 밑으로 이런 것들 제공되는 것들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게 될 거고, 지금은 설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품과 연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비어있는 이 TTC라고 보이시죠?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오픈을 하셔봤자 나오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 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사의 제품을 저희가 함부로 막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뭐 차트나 뭐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나 아니면은 뭐 레포트 툴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계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추가가 되고 교육 자료도 그때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나올 부분들 중에서 이제 TTC라는 걸 통해서 이 TTC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외부 제품과의 연계를 여기서 담당을 해서 UDC처럼 사용하게 할 거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못 보여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향후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솔루션과 연계된 부분들은 가이드 문서를 보시면 되고,
간단한 뭐 예시 정도 하나 들어놓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JSP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많이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UI, UX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 관점에서는 UI, UX가 이건 퍼블리셔의 영역 아닌가요?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초반에 기획하거나 초반에 이제 디자인 나올 때 웹스퀘어 관점에서 어떤 퍼포먼스의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디자인 잡아줄 때 우리는 어떤 쪽으로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UI, UX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도움말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도움말을 펼쳤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이번에는 개발 파트 4예요. 파트 4에 사용하기 있는 부분 한번 열어볼게요. 사용하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 있는 게 34번에 적응형 디자인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할때 반응형이냐, 적응형이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이렇게 웹스퀘어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 뭐 표로만, 문구로만 반응형과 적응형,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한번 실제 적용된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나 열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접속하실 수 있게요. 제가 URL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합니다. 먼저 이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주세요. 열려진 웹 브라우저에서 그냥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게 웹스퀘어로 된 사이트 아니에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굉장히 구성은 좀 단순해 보입니다. 단순한 구성 상태에서요. 자, 여기서 지금 화면의 크기를요, 저는 좀 줄여볼 거예요. 줄이고 뭘 해보시냐면은 늘렸다 줄였다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줄이면 어떻게 되죠, 지금? 화면 사이즈가 계속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디자인 형태가 바뀌진 않아요. 사이즈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고 있죠? 자, 그리고 늘려보세요. 쭉 늘립니다. 저도 늘리고 있어요. 줌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드시는데, 직접 본인 로컬에서 보면은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웹스퀘어 사이트 아닙니다. 그냥 오픈된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자, 이와 같이 사이즈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디자인 형태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크기만 변경이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반응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게 반응형이에요. 반응형은요,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접속해보시고 늘렸다 줄였다 해보시면은 크기만 변하는 거예요. 사이즈만 조절이 되는 거고 디자인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이게 반응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의 사이트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웹스퀘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트예요. 그냥 반응형, 적응형 보여드리려고. 역시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6입니다. 첫 번째하고 다른 주소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사이트는 접속하면 아까랑 다른 사이트가 나오는데, 얘도요, 마찬가지로 늘렸다 줄였다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봅니다. 저는 막 늘려볼게요. 늘어났을 때는 뭐 아까 반응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를 많이 줄여볼게요, 제가. 가로만 줄이셔도 아실 거예요. 많이 줄이세요. 더 많이 줄이세요. 확 줄이면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랑 디자인 구성이 똑같나요? 다르죠? 디자인 형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게 적응형이에요. 즉, 아까 요 반응형은 사이즈만 조절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적응형은 디자인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차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길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적응형은 적은 사이즈에서는 적은 사이즈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알아서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 할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SS에서 미디어 퀄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사이즈에 맞게 해당하는 디자인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웹 퍼블리셔들은 좀 많이들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게 적응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서 우리 교재에도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뭐 아무 때나 편한 대로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반응형을 레스판시브라고 하고 적응형을 어댑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형은 줄여서 RWD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응형은 AWD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정의 부분을 보면 비교가 되겠죠. 이제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변경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요 반응형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줄여줬을 때 일부 컬럼 같은 것들을 숨겨주는 기능들을 좀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안 바뀌는데 일부 요소를 숨겨주는 그런 기능들도 반응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는 다 동일해요, 얘는. 디자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적응형은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특정 기준점을 따라서요, 디자인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디자인을 적은 사이즈에서는 어떻게 가죠? A라는 디자인을 쓰고, 큰 사이즈에서는 B라는 디자인을 쓰고, 디자인 자체를 각각 다르게 정의를 먼저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폰을 쓸 때는 좀 적은 사이즈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때 보는 디자인이 따로 있는 거고, 혹시 태블릿용으로도 따로 뺄 거면 또 다른 디자인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PC용으로도 또 다른 디자인으로 빼는 거죠. 사이즈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다 다르게 보여야 되는 게이 적응형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도를 따지자면은 적응형이 훨씬 더 복잡해요. 디자인 자체가 이제 따로 존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형과 적응형을 이제 볼 때는 주로 이제 OS 장치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줄 때, 그때 적응형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응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쁘거든요.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반응형으로 하면은 어떠냐면은 디자인 작업이 어쨌든 디자인은 안 바뀌니까 되게 용이해요. 금방 합니다, 얘는. 그래서 유지보수 하기도 편한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이 적응형은요, 얘는 장점으로 보자면 페이지 로딩하는 속도가 이제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하다 보니까 로딩하는 속도가 바로바로 바뀌어요. 되게 빨라요. 그리고 장치에 따라서 이런 어떤 CSS의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양도 훨씬 이뻐요. 로딩 시간도 되게 짧고 반응도 빠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면은 얘는요, 이제 CSS를 최신으로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우선은. 그리고 디자인 자체를 개별로 따로 가져가잖아요. 기기별로, 장치별로, 종류별로 따로 가져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비용적으로는 좀 작게 들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기는 하나, 얘네들은요, 디자인이 복잡해졌을 때 디자인 자체가 변경이 안 되면은 작은 사이즈의 화면에서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웹페이지 반응 시간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응형 자체가요, 이제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PC나 이거를 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반응형보다는 이 적응형이 더 낫겠죠. 반응형은 PC만 사용하는 경우 해상도를 특정 사이즈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런 정의 같은 것들이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반응형만 해도 되겠죠. 그러나 모바일 기기별로, 태블릿별로, 별도의 최적화된 디자인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적응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복잡도가 높은 웹 디자인에 적합한 게이 적응형이라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단순한 웹 디자인에 적합한 거는 반응형이죠. 단순하게 PC만 봐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적응형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되는 어떤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서 반응형을 쓸 건지 적응형을 쓴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개발 가이드에서 보셔도 되고,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형과 적응형을 그러면 웹스퀘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 자, 그래서 웹스퀘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적용할 때 사실 이 반응형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고요. 이 적응형 UI를 적용할 때 웹스퀘어에서 보다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볼수 있으면은 따라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전 시간에 열어놨던 거는 다 닫고, 자, 신규 페이지 하나만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웹스퀘어 프로젝트에다 그냥 하셔도 돼요. 요거는 웹스퀘어 기능만 이용할 거니까. 파일 이름은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EX 5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웹페이지를 생성하고 뭘 그려볼 거냐면은 저는 이 테이블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 테이블에서 반응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화면 시작할 때는 페이지 시작부터 눌러서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는요, 요 팔레트에 보면은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요 테이블 레이아웃. 물론 뭐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도 1단 테이블, 2단 테이블 다 보이시죠? 이거 디자인 된거 말고 기본 기능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팔레트 뷰에서 테이블 레이아웃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찾으셨으면은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 해당 기준 그룹 내에 자식 노드로 그려줄 건데, 이 테이블 레이아웃은 뭐 그려보신 분들 이런 것들 기본 교육할 때 하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폭과 열과 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는 내용이죠. 아는 것도 안 합니다. 헤더의 모양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디폴트로 그냥 할게요. 디폴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제목 요약 이런 거 스킵합니다. 오케이 누르면 4열의 삼행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졌고요. 뭐 구성 요소 따르게 넣을 거 없습니다. 그냥 글자만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은 레이블, 라벨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길게 한번 써보세요. 일부러 길게 할 거예요, 레이블을. A, B, C, D, E, F 이렇게 해보죠, 뭐. 근데 좀 일부러 길게 하세요. 많이 쓰시면 더 좋아요. 이 적응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라벨 쓰실 수 있어요. 이건 기본 교육 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좀이 레이블을 좀 길게 한 다음에 화면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나왔어요. 테이블 잘 그려졌죠? 그려진 상태에서요. 적응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웹브라우저의 사이즈를 줄입니다. 줄이면, 계속 줄이면. 크기만 이렇게 줄어들죠? 이런 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반응형은 돼요. 반응형은. 여러분들이 아무 작업도 안 하시고 테이블만 그리셔도 그냥 반응형은 돼요, 저희가. 자, 근데 여기서요,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인풋 박스를 한 번씩 넣어볼게요. 자, 인풋 박스는 그냥 스페이스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 퀵 툴바 나옵니다. 이런 거 기본 교육 때다 하죠. 인풋 박스만 하나씩 다 그려볼 거예요, 이제. 인풋박스 외에 다른 컴포넌트 그리고 싶으면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 그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화면을 실행하는데 아까처럼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사이즈가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즉 이런 거는 반응형은 그냥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줄여보세요. 자, 많이 줄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지금. 영역이 서로 침범이 돼버리죠? 이거는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였을 때는 사이즈에 따라서 줄어드는 건 좋으나 모양 자체를 이 형태를 유지하면 디자인이 다 깨져버리죠. 자, 이럴 때 확인을 할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반응형 외부를 쓰지 않고 이때는 디자인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적응형 웹을 써야 돼요. 그래서 웹스퀘어에서는 이런 간단한 테이블에서 반응형 웹이 아닌 적응형 UI를
적용을 할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테이블에서 테이블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웹스퀘어 컴포넌트에서 이제 이 디자인 탭의 상위 객체를 선택할 때는 F2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누르면 로우가 잡히고 또한번 누르면 전체 테이블이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은 아웃라인 탭에 가서 디자인 탭에서 테이블을 그냥 선택하세요.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속성을 보는데 여기서요. 웹스퀘어에서는 적응형 UI를 적용을 할때두 가지 속성을 이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Adaptive라는 속성이에요. 확대합니다. 테이블을 선택하고 Adaptive 속성을 얘를 레이아웃으로 씁니다. 크로스탭 하지 마세요. 크로스탭으로는 안 합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크로스탭은 어려워서 저도 못하고요. 레이아웃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드홀드가 보이시죠? 요걸로 기준점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7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넣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적용을 하고 화면을 Ctrl S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다시 실행을 하는데, 자, 실행된 웹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사이즈가 늘어날 때는 이거 가지고 적용되는 요소를 잘 모르겠어요. 늘었다 왔다 줄어들었다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줄여봐야 돼요. 자, 많이 줄여봅니다. 자, 더 줄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사이즈를 제가 700이라고 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레이어스 700. 그럼 브라우저의 가로 사이즈가 700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디자인이 자동으로 변하게끔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어댑티브와 관련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테이블 레이아웃은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에서 적용을 하실 때에는요, 이 테이블 레이아웃에 어댑티브 속성을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 예로요, 일부러 제가 여기 팔레트 뷰에서 그렸잖아요. 요거는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1단 테이블, 2단 테이블 요런 거 있죠? 2단 테이블로 한번 해볼게요. 2단 테이블로 요렇게 그려놓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줘보세요. 요 부분 똑같이 레이아웃, 그 다음에 뭐 700으로 하시든 800으로 하시든 여러분 마음이고요. 자, 이와 같이 요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적응형으로 디자인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늘리거나 줄였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얘도 아래쪽으로 지금 테이블의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웹스퀘어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속성만으로도 적응형 디자인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 테이블에서 적용하는 게 하나가 먼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테이블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능은.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어디서도 쓸수 있느냐? 요거는 보여드렸던 내용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탭 컨트롤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이탭 컨트롤을 모양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요거, 얘는 닫아버리고 화면을 하나 더 생성해서 저는 해볼게요. 예, 6번이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메인 바탕이 되는 요첫 번째 그룹 화면 시작 페이지 시작 눌러서 그려주고요. 요 안에다가 탭으로 된거 찾으셔가지고 뭐 이걸로 하시기 싫으면 팔레트 뷰에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팔레트 뷰에서 그냥 해볼게요. 팔레트 뷰에서 탭 컨트롤 쳤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컨테이너 쪽에 보면 탭 컨트롤 있어요. 이거 눌러서 생성합니다. 전체 큰 그룹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얘탭 컨트롤 크기 위드스 지워버릴게요. 그냥 지우면은 얘는 알아서 100%가 찹니다. 이건 디자인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탭을 한 3개 정도만 추가해 볼게요. 첫 번째 요탭 헤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탭 추가가 됩니다.
한세 개만 해봅니다.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각각을요, 얘는 1번. 더블 클릭하면 라벨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2번, 3번. 이렇게 놓고요. 좀 꼼꼼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다른 화면을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src를 통해 불러오면 됩니다. src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려봤던 화면들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2번. 여기 컨테이너 선택하고 src 변경하시면 됩니다. 뭐탭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설명까지는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1번 탭, 2번 탭, 3번 탭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 실행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탭, 2번 탭, 3번 탭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줄이게 되면 모양이 뭔가 안 이쁘죠? 지금 최소 사이즈로 줄였더니 약간씩 뭔가 겹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모양이 그다지 안 이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탭 형태에서는요, 다른 어떤 적응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문서에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쪽 부분 있죠? 여기처럼 아래로 탭 형태가 아코디언 형태로 접혔다 펼쳤다 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해요. 이 탭 컨트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 UI 툴에서도 웹스퀘어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테이블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탭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댑티브라는 게.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레이아웃으로 주고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700으로 그냥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요. 우리 실행된 웹브라우저에서 가로 크기가 700픽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저희가 내장하고 있는 CSS 때문에 위쪽 부분이 다 지금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이걸로 하지 말고, 요거는 지우고, 여기 밑에 있는 걸로 할게요, 여기. 여기 탭 있거든요, 4번에. 탭에 보면 1번 탭으로 할게요. 1번 탭으로 해놓고 빠르게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어댑티브를 레이아웃으로, 다음 스레드홀드는 700으로. 어쨌든 핵심적인 기능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실행할게요. 하게 되면 이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 때, 좀탭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한세 개만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탭에 뭐 확인을 위해서 뭐 다른 CSS는 좀 지울게요. 지우고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 있는 건 지우고 각각 요 src를 통해서 아까처럼 화면을 좀 불러볼게요. 높이가 왜 0이 들어가 있냐?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탭 컨트롤에 아이고 제가 아까 그룹으로 잘못 넣었나 봐요. 한700 정도 이 부분 다시 보여드립니다. 요렇게 놓고 다시금 적용해 볼게요.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사이즈를 이제 늘려 봅니다. 줄어들면은 요렇게 나오죠. 자, 지금 보이시죠? 아코디언 형태로 이렇게 접었다 펼치는 게 보여질 겁니다.
이게 지금 탭 컨트롤에서 어댑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이 이 어댑티브 스레드홀드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반응형이 아 이건 적응형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응형은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냥 되는 거고요. 적응형은 이와 같이 이 어댑티브와 관련된 속성을 이용해서 탭 컨트롤에서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그리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리드 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댑티브 기능을 이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아,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 그리드 뷰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그리드 뷰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만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그리드 뷰는 사실 권장하는 부분이 좀 아니거든요. 요거는. 뭐 데이터 리스트 만들 것도 없고 형태만 잡은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드를 넣었을 때이 그리드 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게이 어댑티브 속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 이쪽에서 얘는 이제 이 그리드 뷰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탭 형태로 이제 사용을 거의 하기는 하거든요. 하긴 하되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사용해서는 그 사이즈를 줍니다. 주기는 주는데, 그리고 아까 그룹을 찍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그리드 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리드 뷰는 속성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검색을 할게요. 이 어댑티브를 보면 이 그리드 뷰는 이 크로스탭밖에 안 나와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룹을 선택해서 그런 거고요. 이 크로스탭으로 쓰고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능은 있기는 해요. 기능은 있기는 해가지고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자, 보이시죠? 지금 사이즈 1000을 줘봤어요. 1000을 줬는데 1000보다 작아지면은 이렇게 나와요, 옆으로. 그리고 늘어나면은 원래 보이던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형, 아니, 적응형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별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그리드 뷰의 형태가 좀 많이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병합이 돼 있거나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드 뷰에. 그런 복잡한 구성을 해보게 되면은 좀 디자인이 깨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사용할 때는 뭐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사용은 권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테이블의 형태나 아니면 탭의 형태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그리드는 기능은 있으나 이거는 웬만하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퍼블리셔들도 권장을 안 하고 모양 자체를 저렇게 가져갈 거면 그리드 뷰로 그릴 게 아니라 테이블 형태로 그리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으나 이 그리드 뷰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 않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I UX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반응형과 적응형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 웹스퀘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리면 반응형은 그냥 적용이 돼요. 그런데 적응형을 이용을 할 때에는 어댑티브와 관련된 속성들을 써서 사용하는 게이 테이블과 그리고 탭 컨트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드 뷰는 사용을 거의 권장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보안과 관련된 기능, 디버깅과 관련된 기능,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